뭐가 보이지? 나 잠깐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야 돼. 그림이 고동치게 너한테 말을 걸게 하란 말이야. 가까이 아, 넘어갔어. 뒤로 왼쪽 됐어. 그림이 스스로 퍼져나가게 널 두 팔로 끌어안게 하란 말이야. 널 껴안고 네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채울 수 있게 하라고. 그 그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이전에 이후로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그림이 알아서 하게 해. 그렇게 할 수 있게 네가 도와주라. 빌어먹을 중간에서 만나라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그림 쪽으로 관계를 맺으란 말이야. 그래 뭐가 보여? 잠깐만 자, 뭐가 보이지? 네,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니 정확하게 하지만 감성적. 무슨 말인지 알아? 친절한, 인간적. 네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인간이라는 게 돼보라고. 이 그림들은 동정받을 자격이 있어. 얘들은 감성적인 관람객에 의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 얘들은 공감해주는 관람객에 의해서만 살아 숨쉰다고. 그게 바로 얘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고, 그걸 위해 얘들이 창조되었고, 그게 바로 얘들이 받아 마땅한. 뭐가 보이지? 레드요. 마음에 드나? 안 들려? 네. 당연히 마음에 들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지. 요즘엔 뭐든지 좋아해. 주근기, 샴푸도, 밥맛도, 팝콘, 하늘아래 모든 것 제 마음에 들어. 도대체 안목이라는 건 어디다 넣어버린 거야? 그냥 좋은 거랑 존중할 만한 것, 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한 것, 똑똑히 새겨들어. 의미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구분하는 잣대는 대체 어디다 내다버린 거냐? 그래, 공룡이 떠드는 소리 같겠지. 이 교활하게 숲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권력을 잡을 기회나 노리고 있는 너 같은 야만인이 보기엔 난 그저 공기나 축내고 있는 공룡 같을 거야. 이 기회는 내 말이 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라져버린 언어로 떠들어대는 소리 같겠지. 하지만 진지함이나 의미를 열망하지 않는 세대는 렘브란트나 터너, 미켈란젤로, 마티스, 그리고 나 노스코까지 포함한 앞서간 선배들, 분투하고 극복해낸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밟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야. 열망이 있나? 네. 뭘 열망? 저는 화가가 되고 싶은 거니까 제가 열망하는 건 미술이겠죠? 이런 놈의 옷차림이 이게 뭐야? 여기서 일을 하는 곳이야. 가서 자켓 걸어두고 와. 물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쫙 빼입은 건 높이 사주지. 아주 감동적이야. 하지만 멍청한 짓이었어. 여기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 티케이크나 레모네이드를 홀짝거리는 빌어먹을 사교 모임이 아니란 말이야. 가서 자켓 걸어두고 와. 예. 시드니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는 들었겠지? 예. 이 작업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거야. 은행원들처럼 말이야. 넌 내가 캔버스 천을 잡아당기고 물감을 섞고 붓을 빨고 그림 옮기는 걸 돕는 거야. 바탕색 칠하는 것도 돕고. 아, 하지만 그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온 거라면 당장 내 앞에서 꺼지. 넌 그저 내 식사와 담배 심부름이나 하면서 내 변덕을 다 받아줘야 해. 그게 아무리 힘들고 모욕적이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여기서 나가. 대답해. 할 거야 말 거야? 하겠습니다. 명심해. 난 나비도 아니고 아버지, 정신과 의사, 친구도, 선생도 아니야. 난 단지 고용주일 뿐이야. 알겠어? 네. 넌 여기서 내 조수로서 아주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거야. 특별한 것들을 말해. 하지만 전부 비밀에 붙여야 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절 발설해서는 안 돼. 나한테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적이 수도 없이 많아. 뭐 단순히 다른 화가들이나 갤러리 오너들이나 이 박물관 큐레이터나 그 재수없는 미술 평론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와 내 그림들을 혐오하는 불만으로 가득한 관람객 패거리들, 이 그것들은 심장도 인내심도 생각하고 이해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야. 왜냐?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거든. 좀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 예.
난 지금 1년의 벽화 연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른이나 마흔 점쯤 그린 다음 전체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선택하게 될 거야. 투가처럼 말이야. 넌 미칠 작업을 돕고 난 그림을 그리고 이 작품을 들여다보고 좀 더 그림을 그리고 있지. 난 아주 여러 겹을 치네. 유약처럼 한 겹 한 겹. 펜티멘터처럼 이미지는 서서히 떠오르고 결국엔 광채가 나타나지. 그림이 완성됐는지는 어떻게 아시죠? 붓질 한 번 한 번에 비극이 들어있어. 아, 좋아. 환전하자. 아, 저 창 가져와. 대답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말해봐. 그러죠. 준비됐다. 네. 제일 좋아하는 화가 잭슨 폴락. 죄송해요.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니. 제발요. 아니야. 바보 같은 짓이야. 제발 다시 한 번.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피카소요. 폴락. 늘 폴락. 오해하지 마. 이 폴락은 위대한 화가야. 우리 함께 등단했어. 그 친구 잘 알아. 어떤 분이셨죠? 니체 읽어봤나? 네? 니체 읽어봤냐고. 비극의 탄생. 아니요. 그러고도 예술가라고. 니체 없이는 폴락을 논할 수 없어. 니체 없이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지. 요즘 예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많은 것들... 프로이드는 읽어봤겠지. 아니요. 융문. 워주. 바이런. 에스킬러스. 브루게르. 소포클레스. 쇼펜하우. 세이지. 햄릿! 예, 햄릿만큼이라도 제발 햄릿 좀 인용해봐. 인용해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마야. 너 배워야 할 게 많아. 철학, 신화, 문화, 시, 드라마, 역사, 고고, 인류, 신화, 음악. 국가 알료만큼이나 너한테 중요한 도구들이야. 교양을 쌓기 전에는 예술가가 될 수 없어. 공부하기 전에는 교양인이 될 수 없고 이 교양인이 되려면 예술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디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과거를 극복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아까는 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복 받은 줄 알아. 내가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다니.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떠냐고요? 얘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고.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불안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슬퍼요. 비극. 네. 식당에 걸 거야. 네? 식당에 걸 그림입니다. 언젠가 작업 중이었는데 필립 존슨한테 전화가 왔어. 이 필립 존슨 알지? 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건축가 필립 존슨 말이야. 딱히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적이 없겠지.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봤을 리가 없잖아. 내 말 자르지 마. 이 필립 존슨은 미스 벤더로우와 파크 에비뉴에 들어설 새로운 빌딩을 설계 중이라고 했어. 시그런 빌딩. 필립 존슨과 미스 벤더로우. 마술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름들 아닌가. 이 두 사람은 건축계의 거물들이야. 혁명가지. 그들은 뉴욕과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찬란한 야망을 반영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빌딩을 지으려 하고 있어. 그 빌딩 안에 식당이 들어설 건데 이름이 포시즌이야. 비발디 협주곡 포시즌. 그 식당 벽에. 그들은 내게 3만 5천 달러를 지불했어. 지금까지 그 어떤 화가도 받아본 적 없는 거액이지. 내 첫 번째 벽화들. 사면의 벽을 빙 둘러싼 프리즈를 상상해봐. 이 벽을 가득 채운 채 계속 이어지는 서사. 차례차례 이어지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장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둘러보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불변의 그림들이 파멸처럼. 완성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이야. 이제 그림들을 연구해야 해. 연구요? 대화는 사유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나?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시간은 10%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다려. 난 평생 바로 이걸 꿈꿔왔어. 장소를 만들어내니까.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사색하며 살아가고 내가 그림에 드렸던 관심과 주의에 필적할 만한 노력을 바칠 수 있는 장소, 예배당 같은 교감의 장소. 하지만 거기는 식당이잖아요. 아니, 그곳은 사원이.